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게 지금 곱인데 지금 가을이라고 황색으로 물들었네요. 황절곱이. 근데 여기가 자라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 보통 일반 곱이하고 크기가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이게 지금 들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야 이거 뭐 얼마나 큰지 입장 한 개가 거의 뭐 내 키보다는 조금 작네. 와 길이가 지금 마디 두께가 내가 지금 장갑을 끼는데 굵기가 와 야, 크기가 어? 곱이 굵기가 대굵기가 이게 지금 거의 내 키보다는 조금 작네. 1m 넘고 1m 한 30 정도, 40 정도 되겠네. 황절곱이 지금 진짜 아름답게 아주. 지금 색이 변했는데 너무 멋있네 이거. 와 화분에 그냥 집마당에 소형으로 키워도 되겠네. 너무 이뻐서 지금 이거 보면은 색 진짜 요래 이쁘죠. 와 너무 이쁘다. 와이 크기도 어마어마하네. 응? 거의 내 키만 해. 아유, 씨. 150대네, 150. 길이가. 여기가 사는 환경이 딱 좋은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컸지. 그냥 이렇게 클 수가 없어. 굵기 봐. 내 손가락. 거의 뭐, 내 손가락 굵기나 뭐. 응? 곱이 굵기가 이렇게 굵은 게 나도 처음 봤네. 이거 이 정도 크기는 처음 봤네. 하도 크니까 사진 크고 이쁘고 하니까 사진을 절로 찍게 되네. 곱입니다. 참곱이 너무 이뻐.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뻐. 내가 지금 눈앞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딱 찍으면 와 곱이가 이렇게 큰 곱이가 어디서 구경하기조차 힘든 곱인데 크기가 어마어마하네. 너무 이쁘고 자 곱이는 여기까지.